기대하면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75세가 되신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수영을 하실 때 또 접영까지 하실 정도로. 립싱크를 좀 해주시면 립싱크라도. 예? 어머니께. 어머니! 먹었어! 예, 잘해주시고요. 예. 계속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예. 뭐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도 네.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세요. 예. 뭐 정말 뭐 패션도 또한 너무 영하시고요. 이 녹화 중간중간에 팔굽혀 펴기를 계속 하시는 우리 태진아 형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계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진아 씨. 태진아 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이유는? 아, 이유는요? 아, 뭐 1호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아들 1호와 옥경 씨 부인이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더 걱정이 되고 더 좀 챙겨주고 싶은 분은 현재 누구? 지금 현재 누굽니까? 아무래도 마누라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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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지가 잘 사니까. 네. 지가 뭐 알아서 살 거니까. 자, 태진아 씨, 문을 열고 세레모니를 기대해 봅니다. 5, 4, 4, 4. 풀었다. 조였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불청객 갱년기. 피할 수 없다는 이겨내. 갱년기 극복을 위해 남녀 모두 복의한 식품은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 위대한 박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2, 1.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단 굉장히 네. 중요한 기준이었을 텐데 지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50 이상이 정상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과연 이 세 분들 중에 남성 호르몬 왕은 누가 될지요? 레이싱 출발! 자, 오래 가면 좋습니다. 350 이상이 정상이고요. 많이 가면 좋은 겁니다. 자,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고요. 350이 지났죠. 아, 모두가 통과를 하셨어요. 이제 계속 어느 분이 오래 달려가실까가 이제 포인트인데 가장 먼저 쓰는 분은 태진아 씨가 먼저 쓰셨고 임백천 씨와 이용 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임백천 이용. 아, 이용 씨가. 50이면 정상인데 네, 거의 두 배 이상을.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간 기능 수치를 종합을 해서요. 저희들이 생화학 나이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연세를 밝히시기가 괜찮으십니까? 아, 밝히면 되죠. 예. 저는 이제 53년생이니까 55. 예. 네. 오. 이용 씨께서 네. 저는 둘입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그리고? 큰 형님들이세요, 지금. 아, 35. 50입니다. 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등록상의 나이십니다. 불안해지네, 이거. 예, 여러분의 생화학 나이는 그 나이보다 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의 나이도 이제 만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카운팅이 되겠죠, 이제. 실제 나이와 이제 카운팅이 정확하게 됩니다. 이제 네. 가고 있고요. 돌아가다가. 아, 끝까지 보세요. 다시 내려가죠? 천천히 다시 또 올라가고. 이용 씨가 47세. 그리고 임백천 씨 28에서 또 머무르고 지금 태진아 씨는 60대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결과는.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서시면은 예. 2주 오시고요. 박수, 예. 나이에 비해서 가장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은 또 태진아 씨가 5년 차이가 나시니까. 예. 근데 마이너스 5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면 정말 한 가지 알려주세요. 예,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뭐냐. 젊게. 젊게 살려고 예. 노력하고요. 예.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네. 예.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죠. 생각하고. 많이 웃으시고. 예, 많이 웃고. 예. 물 잘 먹고. 아. 예. 물 많이 먹어요. 예. 운동 많이 하고. 예. 예. 피부가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옆에서 보면요. 예. 너무 탱탱하십니다, 예. 진짜. 내가 보기에는 방부제 바르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나이보다 네. 젊게 나오셨기 때문에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내용 한 분 한 분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태진아 씨. 예, 네. 태진아 씨는 남성 갱년기 자가설문지에서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도 정상 범위에 속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 모아놓은 LDL 콜레스테롤도 좀 더 정상이었고 공복 혈당도 괜찮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신 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용 씨는 남성 갱년기 설문지에는 좀 경미한 남성 갱년기 의심이 됐었지만 실제적 검사는 남성 호르몬이 제일 높으셨댔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검사 모두 괜찮으셨댔습니다. 네. 그리고 임백천 씨는 자가설문 검사에서 남성 갱년기가 강력히 의심이 됐지만 네. 남성 호르몬을 직접 측정해보니까 정상 범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치가 조금 기준치보다 조금 높았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모아놓은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증가되어 있었고 그리고 골밀도가 조금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운동하시고요. 저지방 식사하시고 몸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자 오늘 그 비타민 그 스페셜 오늘 오랜만에 너무너무 반가운 예. 분들 혜은이 씨, 김청 씨 또 앞에 태진아 씨, 이용 씨, 백철 씨, 노준 씨 뭐 정말 여러분들도 반가우셨을 분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밥상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겨울철의 활력을 위해 겨울 보약 위대한 밥상 파리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몸이 튼튼튼 건강 쑥쑥쑥 비타민 덕분에 자 네. 오늘도 비타민의 위대한 밥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밥상 2007년도에 누리꾼이 뽑은 최고의 신인 가수를 뽑힌 윤아 씨가 자리하셨습니다. 반가워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직 2007년 다 가지 않았으니까 예. 모르는 건데 이렇게 예. 많이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 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반장님 손도 잘 주셨네요. 우승민 씨도 그 가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면 그냥 평범한 거 하면은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묻히죠, 조금. 자, 요들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도 안 해봐가지고. 네. 여드레이여. 아, 죄송합니다. 아, 안 됐습니다. 최고의 입담꾼들.